쿠바는요, 우리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을 안 하던 나라입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최근에 쿠바랑 대한민국이 수교를 했다. 수교했다는 뉴스가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그죠? 솔직히 이거 지금 뉴스 내용 보면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대한민국 외교의 성과.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수년간의 그 외교적 노력. 그 노력의 성과가 드디어 드러났다.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막. 그죠? 근데 이거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가 어떤 국가랑 지금 수교를 했다라는 뉴스가 2024년에 흔하게 나올 뉴스는 아닙니다. 솔직히. 왜? 거의 다 했거든. 수교를 안 한 나라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2024년에 어떤 나라랑 대한민국이 수교를 했다. 이 뉴스가 흔하게 나올 법한 그런 뉴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교를 안 한 나라가 거의 없는데, 이 지구에서. 이미 수교를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새삼 2024년에 와서 지금 특정 국가랑 수교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특정 국가랑 수교했다라는, 2024년에 특정 국가랑 수교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뉴스에서 난리가 난 거냐? 아니지. 그것만으로 지금 이럴 거면은 진짜 노잼이죠. 쿠바가 여기 있어요. 미국 지도에서 여기 빼꼼 나온다. 플로리다. 그죠? 이 플로리다 앞에가 쿠바. 여기는 멕시코. 그죠? 자, 북한 때문에 그동안 쿠바는 대한민국을 쌩까고 북한이랑만 사이좋게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쿠바가 공산주의 국가야. 그래서 우리나라랑 수교를 안 하다가 최근에 2024년 2월 14일에 와서야 수교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즘 뉴스에서 뭐 나와요? 당황한 김정은? 당황한 김정은 이런 거 나오잖아. 대한민국과 쿠바의 수교, 당황한 북한 뭐 이런 거 좀 뜹니다 요즘. 그죠? 근데 이번에 좀 생뚱맞는 게 뭐냐면은 한국이랑 쿠바가 수교한다는 이 타이밍에 갑자기 북한의 김여정이가, 김정은이 여동생 아니야, 김여정이가 일본이 결단을 내리면 우리 북한과 일본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요거 조금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짧고 굵게 오늘 좀 설명을 드리면, 북한이 새삼 일본을 만나려는 러브콜을 보낸 거잖아요. 이게 이거는 상당히 국제정치 전략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전략의 추정이 되는 거겠죠. 당연히 지금 윤통께서, 우리 존경하는 윤통이 지금 윤통 정부 들어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일본이랑 한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전 국민이 욕을 그렇게 드립다는데도 알바노 알바노 MZ들 사이에서, 특히 Z세대 사이에서, 야! 야, 그 윤통 보고 뭐라고 한다고? 아, 인간 알바노래요. 인간 알파고 마냥, 인간 알바노라고 한대. 요즘 그 고등학생하고 좀 그런 애들이, 20대 초반 애들이. 굉장히 이제 추진력이 강하시고. 국민들이 뭐라고 지랄해도 안 들린다, 나는. 알바노다. 그런 추진력으로 나아가시는 또, 우리 존경하는 윤통. 전혀 존경 안 한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한국이랑 일본이 친해지는 게 북한 입장에서 피곤해지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일본이 뭐가 있냐면, 자, 이거 복잡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좀 복잡해요. 자, 한국이랑 일본이 이제 친해지려고 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게 옳냐 그러냐를 떠나서 일단 친해지고 있잖아요. 친해지고 있긴 하잖아. 근데 이게 북한 입장에서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일본은 북한이랑 국가가 이제 뭐 ICBM 뭐 이런 뭐 실험하잖아. 그럴 때마다 일본은 뭘 하냐면은, 이거는 우리 일본이랑 국가의 안보 위기다, 북한은 위협이다, 이러면서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타이밍에 지금 우리 한국은 일본과 함께 공동으로 협의하고, 더 나아가서 한미일 삼각동맹, 한국과 미국과 일본 3국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같이 친해지면서 동맹으로 가자, 요런 걸 지금 3국 공동의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표정 잘 봐야 돼, 이 아저씨, 기시다 아저씨. 일본이 한국이랑 지금, 일본이 항상 지난 몇십 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난 십몇 년, 지난 20년 가까이 일본의 스탠스는 이거예요. 우리 일본은 한국이랑 친해지고 싶어? 근데 한국이 싫대. 봤지 미국형? 이거예요. 일본의 항상 스탠스는 이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한국이 친해지자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일본은 한국이랑 친해질 생각이 없어요. 친해질 생각이 애초에 없는데 친해지는 척을 미국한테 보여주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한국이랑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왔다라는 걸 미국한테는 보여줬던 거죠. 어차피 알아서 한국이 친해지려고 안 하잖아요 일본이랑. 그러니까 일본은 어차피 친해질 생각이 없는데 미국 형아들 앞에서는
친해지는 척이라도 해야 되거든. 그냥 친해지는 척만 하면 되는 거야. 왜 한국이 알아서 안 친해지려고 하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일본이랑 자꾸 친해지려고 대놓고 이러니까 기시다가 지금 속이 좀 심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지금 속이. 솔직한 얘기로 일본이 원하던 거는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을 빼고 미국이랑 일본만 이 동북아에서 안보, 동북아에서 영향력 이거를 행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국을 빼고.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니까 이게 국제정치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 인간 알바노 존경하는 윤통께서 일본이랑 오지게 친해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당황스러운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북한도 한국이랑 일본이 친해지는 걸 원치 않아요. 한국이랑 일본이 안 친해져야 한미일 삼각동맹도 안 만들어지고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가 안 만들어지는 건 북한한테도 좋은 거니까요. 굉장히 단순한 이유죠. 그죠? 한국이랑 일본이 친해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라는 걸 이제 의미하는 걸 다들 아시잖아요. 한국이 지금 일본이랑 가까워지고 일본도 한국이랑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는 속마음은 거의 그런 게 없어요. 일본의 외교관들은 한국이랑 안 친해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든 어그로 끌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한국의 정부가 일본이랑 가까워지려고 하면은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은 한국의 국내의 국민들을 건드려요. 정부가 일본이랑 가까워지려고 하면은 일본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한국의 국민들이 열받게 해요. 그러면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 지지율 때문에라도 계속해서 일본과 가까워지려는 그 외교적 행위를 이어가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계속해서 이제 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 알바노. 인간 알바노 우리 존경하는 윤통께서 진짜 알바노로 그런 걸 무시하고 이제 일본이랑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지금 기시다는 환장하려고 하는 게 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북한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현재 먼저 대한민국이랑 쿠바가 수교를 했다는 이 타이밍에 갑자기 북한이 김여정이가 일본의 결단만 있으면 우리 북한과 일본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타이밍에 한 거죠 지금. 그죠? 그리고 지금 일본 안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 아세요 이거? 옛날에 1970년대에 북한 애들이 일본인들을 납치를 해요. 납치한 이유가 뭐냐면 그 일본인들의 여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여권을 가져와서 그 여권에 있는 사람과 비슷한 얼굴로 해서 이제 해외에 여기저기 싸돌아 댕기려고. 그래서 그 여권을 이제 얻으려고 이제 납치를 해요, 일본인들을. 그 여권이 여기서 간첩질하려고 이제 개수작 부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 납치된 사람들 중에 일부만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나머지는 지금 북한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이거를 지금 일본 사회에서는 빨리 해결해내라. 이거 빨리 해결해. 이거 지금 몇 년째야. 이 납치자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 정부들은. 그러니까 이 납치자 문제가 일본 정부는 매 정권마다 일본의 수건 사업이에요.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일본 입장에서도 한국이랑 사이가 좋아지기 싫은 일본의 입장에서도 지금 북한이랑 만나는 걸 선택한 가능성도 졸라게 높다. 안 그래도 지금 윤통이 북한에 대해서 힘에 의한 평화. 북한과 사이 개드럽잖아요. 요 타이밍에 또 일본이랑 친해지려고 하는데 근데 생뚱맞게 지금 기시다는 북한을 만난다. 이거 꼬라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게 있는 거야 지금. 아주 복잡한 거야. 이러한 복잡한 여러 상황들이 지금 왜 생기는 거예요?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서 그래요 지금. 미국은 이미 이승만 정부 때부터 얘기했어요. 이승만 편에서부터. 미국은 한국 일본 니네 빨리 좀 퉁 좀 치고 이제 친해져라 이거고. 한국은 뭐가 있어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던가 이거 사실 정권마다 달라 그치. 한국은 정권마다 달라요 지금 상황이 스탠스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한국이 제일 골치 아파 지금. 왜 정권마다 다른 거야? 국민들이 지금 왈가왈부가 많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국민들의 정서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요것도 있어가지고 정권마다 지금 스탠스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 일본은 뭐예요 근데? 미국이랑만 친해지고 싶다. 동북아에서 한국을 패싱하고 이제 미국과 일본만으로 동북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 이게 아주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런 스탠스가 다르단 말이야. 북한은 뭐야? 얘네는 진짜 근데 빌런이야. 한국이 원하는 대로 되게끔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절대 안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일단 크게.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절대 노노하니까 중국 러시아랑 가까워지고 한국이 원하는 대로 절대 노노하니까 갑자기 새삼 지들도 일본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본이랑 자기들이 만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번 쿠바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아무튼간에 이번에 쿠바와 수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쿠바 그거 아시죠? 쿠바의 그 지도자 누구야? 그 체게바라 체게바라의 친구 피델 카스트로. 피델 카스트로 아세요? 피델 카스트로? 이 양반이 피델 카스트로야 이 양반. 이 양반 몇 년 전에 죽었어요. 나이 한90 넘어가지고
죽었나? 어, 그럴 거예요. 체게바라의 친구죠. 어, 체게바라의 친구. 쿠바에서 죽을 때까지 해먹던 사람이지. 이 양반이 2016년에 90살 넘어서 죽었어. 나이 먹고 이제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자기 친동생한테 권력 이양하고 뒤에서 이제 뒷전으로 있기는 했는데 그래 죽을 때까지 잘 해먹던 사람입니다. 쿠바의 역사 그냥 짧게 갈게요. 원래 자 미국이 여기 있어요. 그죠? 캐나다 여기 있고요. 멕시코 여기 있어요. 쿠바는 여기야. 요 플로리다 아래에 여기입니다. 쿠바가 원래 옛날에 친미정부가 있었어요. 친미정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50년대까지 근데 59년도에 이 인간이 피델 카스트로가 체게바라의 친구 피델 카스트로가 59년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바에서.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를 선포해요. 이 사람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흥미로운 게 공산주의자이긴 했는데 친소련은 아니었습니다. 왜 친소련은 아니었느냐? 이게 자꾸 헷갈리면 안 돼.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 친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산주의자지만 친소련은 아니었어. 왜? 쿠바의 민족주의자였어 이 사람은. 쿠바 민족이 화이팅인데 소련이란 국가의 입김에 시달리고 이리저리 치이고 그런 걸 원치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민족주의자면서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쿠바라는 국가 그 자체를 그냥 공산국가로 만들고 싶었던 거지 공산주의자라서 무조건 친소련이고 그랬던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근데 미국이 하도 개지랄하는 거예요 쿠바한테. 지금 미국이란 국가 바로 아래에 있죠 쿠바가. 이거 뭔지 아세요? 쿠바에서 단거리 중단거리 미사일을 쐈을 때 반경이야. 만약에 쿠바에서 핵무기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쏘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보적으로 위협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개지라면서 진짜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쿠바를. 솔직한 얘기로 대놓고 정치국 경제의 모든 분야에 쿠바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을 하려던 게 있었어요. 왜? 만약에 쿠바가 친소련 국가가 되면 엄청 머리가 아프거든. 미국의 플로리다 바로 아래에 있잖아요. 미국은 소련을 모스크바까지 쏴갈길 수 있는 어떤 그 방어 체계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봐야 돼요. 어찌됐든 핵탄두라던가 ICBM이라던가 미사일이라던가 이런 거를 터키라던가 이런 데가 배치를 했단 말이야 미국이. 근데 소련은 없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미국은 소련을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막아서고 있는데 소련은 미국으로 미사일을 쏴갈길 만한 그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없는 거예요. 미국은 철저하게 미국을 겨냥한 어떤 그 가까운 국가들이 친소련이 되는 걸 막아야 된다. 이게 안보의 아주 기본이었던 거예요. 뭐만인지 해야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쿠바에 대해서 개난리를 쳤던 거지 미국이. 근데 만약에 쿠바가 미국 말을 안 듣고 나중 가서 친소련 국가가 되면 미국은 환장하는 거죠. 근데 쿠바가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직 피델 카스트로가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부터도 반미 감정이 어마무시했어요. 이미 쿠바라는 지역은 옛날부터 미국인 사업가들이 쿠바로 건너가가지고 헤쳐먹고 떼와가지고 졸라 비싸게 지내죠. 미국 가서 팔아먹는데 쿠바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돈도 제대로 못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먹어온 게 많아가지고 쿠바 안에서도 미국에 대한 반감이 어마무시했어요.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쿠바가 어느 정도로 혼란스러웠냐면은 1900년대 초반에는 6시간 만에 대통령이 물러난 사람이 있을 정도야. 6시간 만에. 그 정도로 개판이었어요 진짜로. 엄청 혼란스러웠던 거야. 정치적으로 혼란스럽다는 거잖아 그러면. 게다가 반미 감정이 그득그득해. 근데 여기서 미국은 계속해서 친소련 반미 멈춰 이러면서 이제 계속 개입하고 이제. 그러니까 정치 경제에 계속 개입하고 미국은. 이런 타이밍에서 1959년에 피델 카스트로가 이 양반을 중심으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공산주의 쿠바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쿠바가 탄생해서 공산주의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가 탄생됐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델 카스트로 친소련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국의 압박으로 불안하니까 친소련을 불가피하게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불안하니까 지금 뭐가 이제 그냥 날아가는 거지 친소련 안 하면. 당시에 솔직한 얘기로. 자 좋아 피델 카스트로의 공산주의 국가가 이제 시작됐어. 근데 시작되기 전에 1948년에 1948년이면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먹었을 땐 아니죠. 그죠? 이때까지만 해도 쿠바는요 그 정치꾼이 친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았어요. 이 양반들이 대부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김일성이가 아니라 이승만 정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김일성이 개무시하고. 그리고 6.25 전쟁 터졌을 때는 쿠바가 남한한테 27만 달러 정도를 전쟁 물자도 지원해 줄 정도로 괜찮은 사이였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 59년부터 바로 쌩까입니다. 바로 쌩까요. 한반도의 유일무이한 합법 정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북한이다! 이래버려 이제 바로.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랑 수교하면서 남한이랑은 쌩을 까요. 그리고 둘이 사이가 좋아. 북한이랑 쿠바가 옛날부터 달달했어. 미국이 쿠바를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쿠바는 소련 아니면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 북한 같은 나라들 이런 국가들이랑도 달달하게 지내고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이게 1986년에 김일성이랑 그 카스트로 피델 카스트로가 만난 거예요.
평양 가가지고 미국의 바로 아래에 있는 반미 국가였던 만큼 북한이라는 국가랑 친하게 지내가지고 쿠바도 나쁠 게 없었다는 거다. 미국을 피곤하게 하기에는 둘이서 딱이에요. 북한이 쿠바에 꽤 공을 많이 들여요. 이 사진이 뭐냐면은 2016년입니다. 쿠바 대사관이 이제 북한에 있어요. 김정은이가 2016년도에 피델 카스트로가 16년도에 요단강 건너거든요. 죽어요. 그래가지고 김정은이가 직접 쿠바 대사관에 간 거야. 내 직접 조문하러 갔다. 원래 저런 거 안 하거든 잘 저 양반. 살쪄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것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직접 쿠바 대사관에도 간다 이 말이요. 자 그럼 북한이랑 쿠바라는 국가가 꽤 관계가 괜찮았다는 거네요. 그죠? 근데 도대체 왜? 어쩌다가 대한민국이랑 쿠바가 수교를 하게 되었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뉴스가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제. 저런 관계였는데 북한이랑 쿠바가 우리나라랑 이번에 수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나오는 거야 이제. 쿠바가 지금 경제가 진짜 개판이야. 개판 진짜로. 저 엄청 힘들어요 지금. 쿠바가 일단 현재까지도 2024년까지도 미국한테 받는 경제 제재가 어마무시합니다. 미국의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미국의 코앞에 있는데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했어요. 그럼 무역이고 뭐고 지금 제대로 하겠어요 지금? 그리고 코로나까지 이제 최근에 있었잖아요. 여기 관광사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또 어느 정도. 관광은 원툴이다 보니까 또 관광사업 때문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개박살 나고. 쿠바가 옛날에는 그래도 미국 바로 아래에 있으면서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해도 버틸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소련한테 경제 원조도 받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소련이 박살 나잖아 91년도에. 쿠바의 GDP가 1990년에서 93년도까지 33% 감소합니다. 소련 붕괴되자마자 개박살 나기 시작해요. 저 GDP가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는 정말로 이 인플레가 있는 시대에 GDP가 저렇게 33% 감소한다는 거는 좀 엄청나게 그 진짜 박살 나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쿠바가 이제 알아보니까 뭐 이런 시가 아니면 사탕수수 럼주죠 럼주 이거 럼주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자급률도 괜찮고 나름 괜찮은데 밀, 쌀 이런 좀 식량으로서의 개념 있죠. 이게 자급률이 엄청 떨어진대. 수입에 아주 그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소련 망하고 나서 이때 개박살 나니까 정부에서 막 배급해주고 막 난리도 아니었대. 자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았는데 갑자기 베네수엘라가 우리가 쿠바를 지원해주겠다. 자기들 코가 적자인데 같이 반미 국가였던 미국과 사이가 들어왔던 그 베네수엘라가 쿠바를 지원해주겠다라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요 우고 차베스라고 해가지고 베네수엘 이 양반 죽었어요 지금은. 병 걸려서 죽었는데 베네수엘라 옛날에 저 정치인이야. 둘이서 이제 친하게 지내. 베네수엘라가 석유 같은 거 싼 마이로 쿠바한테 대주고 막 그래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쿠바도 쿠바인데 베네수엘라를 아예 개박살 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지 W. 부시부터 오바마부터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말려 죽일까를 고민하고 있었어. 근데 미국이 전략적으로 베네수엘라를 말려 죽여야 되다 보니까 베네수엘라랑 친하던 쿠바를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 시작합니다. 오바마 정부가 전략적으로 베네수엘라를 왕따시켜야 되니까. 베네수엘라랑 친한 쿠바, 이 쿠바도 미국이 경제 제재하던 나라지만 지금은 베네수엘라를 더 족쳐야 되니까 일단은 오바마 정부부터는 베네수엘라를 족쳐야 되기 때문에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기 시작했다 전략적으로. 근데 이 오바마 정부 때부터 쿠바랑 미국의 관계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역시나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2012년부터 개박살 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이미 그전부터 박살이 나고 있었던 게 2012년부터는 진짜 빵빵빵빵 터져요. 누가 누굴 도와줘 지금. 베네수엘라가 지금 반미국가로서 쿠바를 계속 반미국가로 만들어가려면은 경제적으로 쿠바를 지원해주면서 쿠바의 입맛에 맞는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건데 쿠바 입장에선 지금 미국이랑 관계가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베네수엘라랑 굳이 뭐 더 손을 잡고 지금 베네수엘라도 찢어지게 가능한데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우리의 트럼프가 갑자기 또 쿠바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시작합니다. 아 이거 이해가 참 안 되는 대목이었어요. 트럼프가 경제 제재를 다시 시작해요 쿠바에 대해서. 베네수엘라 말려 죽이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왜 하필 저 타이밍에 그 트럼프가 또 쿠바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다시 했느냐? 지 표 받으려고. 플로리다 있잖아 플로리다. 여기서 트럼프가 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라던가 이런 사람을 싫어하고 쿠바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 플로리다로 넘어온 이민자가 많아요 플로리다에. 근데 그 사람들이 쿠바를 별로 안 좋아해. 피델 카스트로를 안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플로리다에서 표를 받기 위해서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분석이 있어요. 자, 이 경제 제재가 트럼프 정부 이후에 바이든 정부 때도 이어집니다. 근데 바이든은 왜 안 풀었느냐? 바이든은 나도 트럼프 정도는 하는 사람이야. 요런 게 있어요 사실. 이거 뭔 말인지 알죠? 좀 이 양반은 나도 트럼프만큼은 해 좀 봐줘 나를 좀 요런 게 있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트럼프 때 하던 어떤 그 중국에 대한 어떤 그 무역전쟁이라든가 이런 장벽이라든가 이런 것도 바로 이제 바이든이 안 풀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바이든 정부가. 그래서 트럼프 때 하던 저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도 계속 갔던 거죠, 바이든 정부도. 어? 이런 상황이니까 쿠바 경제가 뭐 지금 온전하겠습니까? 2020년부터는 이제 코로나까지 터지니까 경제 관광이라든가 이런 게 관광은 원툴인데 여기가 박살이 난 거예요, 박살이. 자, 2021년입니다. 21년, 1년이에요. 쿠바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이민자가 25만 명입니다. 1년 만에. 쿠바 인구 1,126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 정도 있는 거죠. 근데 25만 명이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2021년에 물가 상승률이 77%예요. 근데 지금 밑에 보면 이코노미스트 왈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게 뭐 개소리냐면 지금 자 2021년에 물가가 77% 상승했고 22년 물가가 30% 상승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경제 전문지잖아요. 이코노미스트가. 여기서는 저거는 실질적으로는 77%가 아니라 152%일 것이다. 22년도에는 76%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블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코노미스트는. 이게 지금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쿠바의 대부분의 공산품, 쿠바는 이런 원재료라던가 이런 거를 생산하는 나라지 공산품처럼 공장에서 제조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제대로 없어요.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관광업이 쇠퇴하고 국가에는 이제 세수가 덜 거치게 되고 그 다음 지금 쿠바 화폐 가치도 개박살 나면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 그 물건들의 가격이 자체적인 자기들의 그 화폐가 가치가 개박살 나면서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이거 진짜 심각했는데요.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지금 쿠바에서 40년 동안 일을 하고 은퇴한 사람들이 받는 한 달 연금이 얼마냐면은 쿠바 돈으로 1500페소예요 이게 페소거든요 지금 1500페소. 근데 계란 한 판이 3000페소입니다 쿠바에서 지금. 저거 뭐야 좀 받드나 많아야 지금 그러면 한 달에 계란 15개치 받는 거예요. 이거 되겠어요 지금? 물론 이 1500페소가 처음에는 엄청나게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기존의 쿠바의 최저임금으로 한 달 월급을 받으면 4000페소를 벌었대요. 이건 뭐야 결국에는 지금? 이 계란 30개에 3000페소가 된 만큼 인플레가 온 거예요. 인플레. 인플레가 오기 전에는 체감으로는 이 1500페소가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었겠지. 근데 지금 인플레가 오니까 계란 30개에 3000페소 정도로 인플레가 오니까 완전히 지금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플레가 갑작스럽게 급격히 오면 저렇게 되는 거야 지금. 임금은 그만큼 안 올라가는데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그래서 지금 쿠바 정부가 국민들의 민심을 얻으려고 빵이나 계란 같은 거 지금 배급해주고 있대요. 이거 양도 엄청 섰나 뭐 하루에 지금 빵 두 개 하루에 빵 두 개 한 달에 계란 여섯 개 요 정도. 이것도 정부가 수급이 안 되면은 정부인데도 이게 못 줄 때가 있대요. 지금 쿠바가 사실 경범죄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쿠바에 여행 가실 분들 있으시면은 좀 현실이야. 소매치기라든가 도둑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쿠바가 경제적으로 졸라게 급하다. 근데 쿠바는 지금 미국과 사이가 더럽다. 전통적인 관념으로 볼 때 왜 그런 거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사이가 더러운 나라랑 또 뭔가 좀 사이가 더러운 느낌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외교부는 안 그런데 국민 정서상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죠? 외교부는 그렇게까지 행동을 안 해요. 미국이랑 사이가 더러워도 우리나라한테 필요하면 친하게 지내는 거지 뭐 우리나라 외교부는 그렇게 하는데 국민 정서상 좀 그런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솔직한 얘기로 나 이거 참 깜짝 놀랐어. 쿠바가 미국이랑만 사이가 더럽지 지금 대부분의 나라랑 사이가 좋아요. 좀 특이한 나라더라. 보통 미국이랑 사이 들어오면 다른 나라들도 미국 따라서 특히 뭐 캐나다, 영국, 호주 이런 나라들은 미국이 까면 똑같이 까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아 나 이거 깜짝 놀랐잖아 진짜로. 자 2015년에 UN에서 쿠바에 대한 무역금지를 해제하자라고 촉구를 합니다. 이 촉구 결의안을 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191개 국가가 찬성을 합니다. 무역을 해제해주자 무역금지를. 이 쿠바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들하고 사이가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랑 이스라엘만 반대를 저거에 대해서 찬성을 안 해요. 이런 게 있어 지금. 이 정도면 풀어줘라 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딱히 나쁠 게 없다는 거야. 근데 왜 이제 와서야 수교를 했느냐. 북한 때문입니다. 쿠바가 이러한 어떤 무역금지 해제라든가 이런 것만 봐도 다른 나라들하고 사이가 더러울 이유도 없고 다들 잘 지내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랑도 수교를 안 할 이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상. 근데 왜 지금까지 우리나라랑 수교를 안 했느냐. 북한 때문입니다 북한. 자 우리나라는 이미 김대중 정부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까지 이 여섯 개 정부에 걸쳐서 쿠바와 수교를 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었어요. DJ 때 김대중 정부 때 이만석 국회의장. 지금 돌아가셨죠? 이 양반이 쿠바에 가서 피델 카스트로를 직접 만나가지고 교섭을 해요. 우리가 수교하고 싶다 지금. DJ께서 우리 그 한국 정부가 너네랑 수교를 하고 싶다. 근데 안 돼 그게. 안 되는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쿠바 수도에 무역사무소를 개설합니다. DJ는 수교를 던져봤는데 안 됐어. 자 이제 노무현 정부가 왔어.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수교에 대한 어떤 그거는 안 됐지만 2005년에 쿠바 수도에 무역할 때 필요한 무역사무소. 무역사무소를 만들어요. 이제 무역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하대요, 저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DJ 때는 수교를 좀 던져본 느낌이라면, MB 때는 공식적으로 정말 수교를 대놓고 하자고 해요. 근데 반응이 없어, 반응.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수교 의사를 전달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직접. 이때도 장관이 갔다 그러더라고. 자,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근데도 계속 안 돼. 안 돼. 왜?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잖아, 문재인 정부만 해도. 문재인 정부가 이때 갔던 것도 이제 코로나가 아직은 좀 터져가지고 이제 경제가 개박살 나긴 전이었기 때문에 쿠바가 북한과의 관계를 감안해서 굳이 솔직히 쿠바라는 국가가 북한이란 국가랑 관계가 좀 괜찮은데 한국이란 국가랑 친해지는 이유만으로 다른 국가랑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이랑 이런 것 때문에 좀 주저했던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진짜 경제가 개박살 나면서 이런 여러 상황이 오면서 이제 윤통 코로나 박살로 인해서 이제 수교가 대화가 더 잘 된 것이다.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번에 수교하는 것 때문에 개이득이 뭐냐면 진짜로 이거 정말 다행이더라고. 쿠바에 대한민국 외교 그 대사관이 없어요. 수교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쿠바에서 외교관 한국 교민들이 쿠바에서 일을 하는데 외교관이라든가 대사관에 볼 일이 있으면은 멕시코로 갑니다. 멕시코 대사관이 쿠바 교민들에 대한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그런 게 있대. 그래서 쿠바의 한국 교민들은 이제 대사관이 볼 일이 있으면 멕시코로 날렸던 건데 이제는 그럴 필요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본토에서 하겠지.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쿠바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랑 지금 수교를 했으니까 그럼 북한이랑 쌩을 깐 거냐? 걔네 또 이렇게 이해하실 분들도 있을까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북한이랑도 수교한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플러스가 된 거지? 그건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할 분들도 있을까봐. 우리나라는 하나의 코리아 원칙이 없어요, 지금 이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한 이상 더 이상 이제 뭐 하나의 코리아 원칙 무슨 중국이랑 대만 마냥 그런 게 아니야 이제 우리나라랑 북한은. 그래서 좀 그런 건 없다고 봐야 돼요. 이번에 한국이랑 이제 쿠바가 수교를 했잖아. 근데 이제 미국이 졸라 싫어하잖아 쿠바를. 찾아봤지. 바이든 정부의 공식 입장이 뭐냐. 대한민국과 쿠바의 수교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 이제. 바이든이 급해 바쁘고 지금. 한국이랑 쿠바가 수교하니까 이제 미국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끝이야. 끝이야. 별 반응이 없어. 바빠 지금. 삼촌이 바이든 삼촌 바빠요 지금. 사실 뭐 미국의 반응을 볼 필요도 없는 게 미국이 쿠바를 싫어한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쿠바랑 뭐 외교를 안 하고 수교를 안 할 건 아닌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쿠바의 무역금지 해제에 대해서 촉구해라. 이거에 대해서 유엔에서 2015년에 191개국이나 무역 금지 해제해주자 그랬을 정도로 미국 빼고는 진짜 전세계 국가가 쿠바를 별로 싫어하진 않는다. 이런 걸 좀 우리가 인지하고 볼 필요가 있겠어요. 미국과 쿠바의 관계를 무슨 지금 중러 유럽연합도 중러 까고 막 친미 국가들 막 이런 나라들도 막 중러 중국 러시아 막 골라서 까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다. 미국이랑 쿠바가 사이가 안 좋아도 그냥 미국과 쿠바의 문제지 중국과 러시아 마냥 미국이랑 안 친하니까 지금 얘네를 까자 이런 느낌의 쿠바가 아니다. 그리고 쿠바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있을까봐 말씀드리면은 럼주 있죠 럼주. 왜 그 있잖아 그 럼주 이름이 뭐야 저기 그 마트에서 파는 거 있잖아 그거. 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갑자기 지금. 바카디 그래 바카디 그래 바카디 그래 바카디 이게 럼주잖아 바카디. 이게 쿠바에서 유명하대요. 그 시가 있죠 시가. 그것도 엄청 유명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관광지로는 많이 가는 나라였어. 그리고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또 수교를 안 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면 쿠바에 발도 못 디뎠던 거냐? 그건 아니었다. 계속해서 갈 수 있다. 다만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를 거치면서 쿠바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좀 계속해서 빡세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규제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한국인이 미국에서 쿠바로 가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한국인이 쿠바에 들렸다가 미국으로 간다. 쿠바에서 미국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너 왜 쿠바에서 오는데 지금 미국을. 들어갈 때 좀 제약이 많대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두셔야 돼. 지금 상황이 급속도로 바뀌는 게 있잖아요. 쿠바 통해서 미국 가는 거는 조금 입국할 때 좀 머리 아픈 게 있대요.
요거 좀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뭐 빠니보틀님이나 이런 분들 이제 그 쿠바 갔다 오신 분들 많잖아, 막. 아니면 빠니보틀님 그 친구분 누구야? 곽튜브님이라던가. 그런 분들 쿠바 갔다 오신 것도 여행 유튜버 분들 그분들 것도 영상 참고해서 보시고. 저는 여행까지는 안 갔다 와가지고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인생 동반자 좋기 드라이뉴트리 간다요 후원자 왕껏 당근 이카로스 후추브이스 더 월드 은빛마술사 최현경 간호는 새벽인간 이름없음 XX129XX 잘매 마티아3 갱다 탁성이 대원선 시우삐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